이곳은 3번역 로데오 거리이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동인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명동 한가운데 있는 상점들도 폐업을 하고 있지만 이곳이 덜한 이유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 중심 상권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은 군포시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점 이용과 상관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네 주민으로서 이곳을 바라보는 관점과 건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려 한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의 건물의 모습은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상상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안해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건물을 좀 살펴보려 한다. 로데오 거리의 대부분 구조는 같은 형식이다. 한쪽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화장실 등이 몰려 있고 나머지 공간은 기둥 보호 구조에 따라서 영역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간판의 간격이 일정치 않다. 그것이 기둥 보호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둥 간격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확보하여서 인테리어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간판이다. 통일된 규격 없이 각자 매장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만이 눈에 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지럽게 보여서 오히려 찾는 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물론 건물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몇 달에 한 번 오면 어느새 바뀌어버린 매장을 보며 저거 있기 전에 뭐가 있었더라? 생각할 뿐이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뭐 다른 건물들을 살펴봐도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입면을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내부 공간은 똑같기 때문에 실제 건축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최근에 지어진 롯데피트인 건물이 있는데 저곳은 쇼핑몰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주변 건물들을 열심히 살펴봐도 특색이 크게 보이진 않는다. 뭐 좀 여기는 통일성이 보이는 것 같아도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보기가 좋진 않다. 뭐 다른 건물들 보면 한숨만 나온다. 뭔가 커튼왈이 시도된 모습도 있고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고 간판들로 인해서 보기가 좋지 않다. 이 오피스텔은 건물의 많은 부분이 깨끗해 보이고 밑에 간판 형식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비교적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빽빽한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 일 뿐이지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오래되고 더럽고, 근데 저 길게 뻗은 설비는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에서 나온, 아, 배기구군요. 이런.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보행 통로 골목 사이사이마다 이런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는 건데, 뭐 주차 공간은 필요한 게 맞긴 한데, 보행 통로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보행 환경이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가 이곳에 주로 버려지고, 흡연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저런 스모킹 존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저기에서만 담배를 피진 않거든요. 로데오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이렇게 괜히 건축적으로 분석하려 들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거든요. 대학병원부터 이마트, 영화관, 프랜차이즈들까지 없는 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곳을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해왔던 걸 보면 그냥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은데요. 이런 은행 건물을 보게 되면 관리도 잘 되고 비교적 깨끗한 편인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건물주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무자비하게 사업을 늘리고 그냥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고물 꽈배기를 사서 집에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훈훈하게 마치겠습니다. 냠냠 쩝쩝 끝.